말씀하신 바와 같이 투표 용지 주소수와 투표수가 정확히 일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투개표 과정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 실수가 발생을 하고 있고 선거인들께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 절차에 대한 홍보를 더욱더 강화를 하고 투개표 사무원에 대한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를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절차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시크릿샵의 기자회견이고요. 오늘 민경호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제보자를 공개를 했고 그 찬반이 말하길 사무원이 투표함에서 투표지를 가져와서 그 찬반이한테 건네줬다고 했거든요. 사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반려하지. 지금 그 사건은 이 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해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조만간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스타 라이브 뉴스 김승민입니다. LG 그랜모터북의 보도보면 랭카드가 임베드, 그러니까 장착이 돼서 탈착이 불가능하다는 규정됐다고 하는데 현재 LG 그랜드 노트북에 얼마큼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싶고요. 지금 프리시의 선관위에 개표기가 4대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선관위에도 현재 개표기가 각 지역구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LG 노트북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분해를 해서 상용 노트북하고 저희 투집을 위해서 운영되는 노트북을 비교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장착되어 있는 건 인베이드 방식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확인을 하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납품을 받을 당시에 그 랭카드를 제거하고 납품하도록 주문을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상용제품으로 나가는 부분은 랭카드, 무선 랭카드가 장착이 되어 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표지분류기 운영용으로 쓰는 PC에는 그 랭카드가 제거되어서 운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리시의원의 투비분리가 4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일정상 선거가 마무리되고 나면은 전국에 지금 운영되던 투비분리기나 사전투표 장비들을 일정을 맞춰서 제가 통합보안 창고에 보관하고 정비하는 그런 절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창고에 다시 회수되어가지고 보관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그 저희 평이 안 되어서 해당 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데도 있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뉴시스입니다. 그 혹시 사전 투표지의 QR코드를 투개표 과정에서 인식하는 과정이 있는지랑 없다면 왜 사전 투표지에 법에 규정된 막대형 바코드가 아니라 QR코드를 넣는지에 대한 설명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투표지 분류기의 그 노트북 그램에 그 USB 포트가 있는데 그 USB 포트는 어떤 걸 위한 USB 포트인지 제가 알기로는 USB 포트에도 USB 포트 랜 선을 꽂을 수 있는 포트가 있는데 그걸 활용하면 통신이 외부와 유선 형태로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QR코드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시연을 할 때 확인들을 하셨을 겁니다. 사전투표용지 QR코드가 기재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 말고 나중에 확인하셨을 겁니다. 선거별 선거구별로 구분하는. 그래서 아까 저희 선거일과 선생님이 시연하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QR코드에 담겨져 있는 정보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인명, 일련번호. 이제 그 법제화 당시에 그 관련 정보들을 넣었던 이유는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관내사전투표함에 투표지가 인복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계안부에서 먼저 선거별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로 넘기게 되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작은 그 관할 선거인 수나 이런 데가 작은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서울처럼 선거 인수가 많고 사실 투표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그 선거별로 분류하는 것도 꽤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에 QR코드에 그런 정보를 담아서 QR코드를 읽어가지고 선거별로 분류하고자 목적을 그렇게 가지고 그 QR코드에 그런 내용들을 담았던 거고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QR코드를 인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목적이 없죠. 두 개의 투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그 QR코드를 읽어서 선거별로 먼저 분류를 하고 선거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다시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그런 개표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된 거고요. 그 처리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셨듯이 그 투표지 분류기를 분해를 했을 때 스캐너라고 해서 센서 장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는 뭐 QR코드만 인식해서 뭐 QR코드만 처리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투표지가 지나가면은 투표지 전체를 이미지로 딱 찍어냅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 PC로 넘기게 되면은 운영 PC에 이미지를 프로세싱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어서 후보자별로 분류를 하라 그러면은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투표 용지를 기준으로 이 투표지에 기표되어 있는 안이 후보자한테 정확히 기표가 되었는지 유효로 처리하는 그런 처리 과정을 처리를 해서 후보자로 분류를 하고 말씀드렸듯이 판단하기 어려운 투표지는 제왕인데 방으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선거별로 분류를 할 때는 QR코드만 읽어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투표지에 들어있는 어떤 후보자 정보라든지 기표란을 읽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선거별 기능을 이용하려면은 QR코드 부분만 인식해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 위원회명 그 정보를 이용해서 선거별로 분류하게 됩니다. 즉, 부분에 대해서 뭐 오해가 없으시고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 과정의 정확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의 USB 포트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저희가 시연을 하면서 공안복인 되어 있던 부분들 근데 실제로 노트북이 장착되어 있을 때는 노트북 부분에다가 USB 포트에다가 뭔가 꽂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체형 장비이다 보니까 뒷부분에 어떤 장비 장치들을 꽂아가지고 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시사할 때 마우스도 꽂아가는 작업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무선 랩카드도 다 제거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운영 PC에 그 선거 때마다 운영 프로그램들을 기능을 개선한다든지 변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위해서 보안 USB라고 해서 아무 USB나 꽂으면 다 인식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위원회에서 보안 USB 용도로 그걸 도입을 해가지고 보안 USB의 프로그램이나 관련 정보들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에 그 USB를 꽂아서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그런 절차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USB 포트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표장에서 실제로 개표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지금 다 그렇게도 활용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노트북에 USB에다가 테더링이나 블루투스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통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무선 랩카드가 제거되면서 블루투스 이런 기능 전혀 사용할 수가 없고요. 거기에 누가 뭔가를 꽂아가지고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개표장 환경을 아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 체계라든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 물적, 인적 보안 체계를 다 갖추어서 안전하게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이런 보안 체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혹을 주장하시는 분들처럼 누가 개입해서 해킹을 한다거나 조작할 수 있는 제가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저희가 관리하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의혹을 확실하게 해명하고 증명해 주실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QR코드 부분 이제 법제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언제 법제화가 되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법률 QR코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법 개정안에서, 그러니까 2014년 아까 저희 담당 장관이 설명을 드렸듯이 2012년에 법 개정할 당시에는 통합선거인 명부로 활용한 부재자 투표라고 제가 도입을 해서 재보궐 선거에 적용하면서 사용 가능성, 안정성에 대해서 검증을 했고요. 2014년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전면 개정에 따라가지고 2014년에
그 관련된 법률을 개정을 하면서 사전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혹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의혹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실체를 좀 제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해킹이 가능성이 있다. 뭐 무선통신이 가능하다. 저희가 지금 하드웨어까지 다 구매를 해가지고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해킹을 했다라고 아니면 무선통신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혹만 주장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다라고 근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명확하게 주장을 하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혹만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입에서 부정이라고 주장하시는 거는 논리적으로도 전혀 설명이 안 되고요. 기술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에서 보시는 전문가들도 그 해킹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장비 아무도 지금 억세스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 운영 PC에 PC를 오퍼레이션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도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번 해킹을 해보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의혹 제기만 가지고서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 증명할 수도 없고 사실관계로 확인할 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의혹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뭐 대응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저희가 뭐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방법을 제공해 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의혹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 바코드라고 정의를 돼 있고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막대형 기호, 막대 모양 기호.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성 바코드냐, 이차원 바코드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를 가지고 논쟁이 되고 계시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뭐 법원에서 판단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일단은 어떤 법제화를 시키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들이 막대 모양의 기호에 대해서 2차원 바코드이다. 근데 왜 2차원 바코드를 썼느냐. 그거를 더욱 위반하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일반인들이 인지하기 위한 법률 용어와 이런 차이점들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막대 모양을 떼어서 컴퓨터와 인식할 수 있는 기호, 포괄적으로 바코드라는 그런 형태로 정의를 해달라고 저희가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논란이 이번뿐만이 아니고요. 그 전에도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 용어를 좀 더 정리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그런 저희가 개선 의견을 제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10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에서도 대부분에서 기가 결정을 한 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논란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자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서 정의를 명확히 좀 규정을 해 주십사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작년에 국회 일정이 여의치 못해서 법 개정이 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이렇게 논란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여야가 조속히 선거법을 개정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앞서 계속 통신을 통한 통계 조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전자선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투표소에 가서 실물 투표지를 받고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실물 투표지를 가지고 개표를 진행합니다. 그 개표 진행한 실물 투표지가 우리 위원회에 보관되어 있고 선거소송이 진행 중에서 일부는 법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연에서 보셨다시피
개표장에서 개표한 그 개표 상표를 실시간으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또한 우리 대국민 공개 시스템 등에서 공개가 되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상각 대사가 가능합니다. 이 통신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다고 해서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선거 시스템에 기반한 문제 제기가 아닌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주셔야죠. 근거 없이 부정만 제기하고 그래 그걸 해명해라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저희들이 해야 믿을 수 있을지 한번 기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TV를 안 하신 기자님들께서 좀 질의를 해주시죠. 죄송한데요. 지금 선거 이과장하고 선거국장은 지금 지난해 그 법률 안으로 국회에다가 명령하는 겁니까? 국회를 선관위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링비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그리고요 사전투표지가 조작됐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얘기해 보세요. 사전투표지가 조작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대중 국장이 웃으시지 마시고요.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까요? 예. 공직선거 절차 사무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나요? 말씀을 하시죠. 아니 답변하세요. 지금 선생님들이 국민을 알기를 진짜 이런 식으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뭐 국민이 우리를 믿지 못하면 이렇게 믿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QR코드는 두 가지 그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정확하게 지금 제기 시간이니까요. 제기를 가지고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기회 답하라고 그랬잖아요. 저거 제가 얘기하고 지금 하지 말까요? 이 부분은 예, 기자님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아까도 질문을 많이 하셨고 질문을 못하시는 기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시길 기자 질문하시는 분이 질문을 시원해 하도록 거는 제가 나갈게요. 이런 식으로 시원해 가지고 예, 저희 앞으로 좀 구성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증거가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네. 국민 알기를 진짜 어떻게 하는데요. 그래서 안 돼요. 안녕하세요. 경민일보 정순정입니다. 밖에 계신 분들께서 저희가 들어올 때 자기네 나름대로는 증거라고 이런 걸 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거리가 멀어서 확인해 보겠는데 불법 설계 투표지 분류기에 들어가 있는 이 칩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요. 지금 위치한 저기가 약간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MCU, FGGA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CPU라고 해서 중앙 연산 처리 장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뭐 인텔이나 뭐 제주가에서 작성하고 또 뭐 MPU 뭐 이런 얘기들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지 분류기도 뭐 이미지를 처리하고 어떻게 보면은 컴퓨팅하는 기본적인 성능들을, 그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투표지 분류기 안에 어떤 뭐 중앙 처리를 하기 위한 이런 처리를 하기 위한 그 컨트롤러들을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MCU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 메인 구조로, 메인 모터를 구동한다거나, 펜 센서 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이미지 처리하고, 분류 장치에 포트에다 넣고 하는 이런 작업들 하는,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너는 이것만 처리를 해라. FGA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투입 후에, 용지들이 투입될 때 굳이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흡돌과 조절되고 하는 것들을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이런 파트로 해가지고 두 개의 컨트롤러 칩을 장착을 해가지고 역할을 분담하게 한 거죠.
그럼 일반 아마 가정에서 쓰시는 컴퓨터에 보면은 CPU도 있고 NPU도 있고 뭐 이런 그 역할을 담당을 해가지고 주로 처리하는 이런 그 칩들이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이제 그와 유사하게 트리지블리 장치도 그런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CPU에서 처리하다 보면은 속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느려지고 하는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각 역할을 담당하는 처리 장치들을 두어가지고 어떤 성능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불법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어떤 기계들을 제작을 하고 하면서 어떤 성능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면서 정확성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이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들을 제안을 하는 그런 제품들을 저희는 선택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그 재료사별로 저희들이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든지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해가지고 기계를 제작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이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장치에 아까 저희 그 시연하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주요 파트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걸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분류장치, 운영PC, 운영장치라고 얘기하는 그다음 기타 상황표를 출력하기 위한 프린터 이 주요 파트 세 개로 되어 있고요. 이 분류장치는 이미지를 스캐너가 이미지를 읽어서 운영PC로 넘겨주면 운영PC에서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하고 아이 투표지는 몇 번으로 가라고 명령을 주면은 분류장치는 그 적재함에다가 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설계를 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제조사에서 이렇게 설계를 한 거죠. 네, 답변이 됐나요? 예.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경닷컴 김현우 기자라고 합니다. 그 어쨌든 부정선거인 것까지는 좀 확인할 수 없지만 투표용지 유출은 사실이고 또 빵박스를 사용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 투표지 공인된 투표지 상자를 열었다가 다시 공유하는 등 좀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시고 좀 이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좀 사과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또 다음 선거에서 이 같은 좀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좀 재발 방지책은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계속 이번 개표 시연회가 요식 행위일 뿐이라고 계속 비판하고 계시는데 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좀 그분들에게 검증을 받을 수 없는 좀 그런 점은 이해는 하지만 뭐 최소한 뭐 여기에 좀 그분들을 좀 모신다던가 좀 가능한 최대한 그분들에게 의혹을 풀을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오늘 공개된 것들이 뭐 실제로 뭐 사실인지 아닌지를 기자들이 검증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최소한 전문가분들을 좀 제3자의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검증한다던가 그런 노력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투표용지 탈취 사건은 저희들로서도 초유의 사안이라 당혹스럽기 합니다. 검찰에서 조속한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선거 절차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했습니다만 투개표 사무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 다소 완벽하지 못한 점도 있었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선거를 두고 국민들께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선거 절차에 대해서 또 꼼꼼하고 세밀하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검증은 1차적으로 언론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드리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보시면서 판단을 구하고자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많은 곳에서 선거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재검표라든지 또 법원에서 또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적절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선거 소송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을 합니다.